2016학년도에는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많은 좀 제도가 바뀌었는데요. 그 중에 크게 하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인원수를 많이 늘렸고, 그에 따라서 수시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전년도 대비 많이 낮췄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을 최초로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원 외인 농어촌 전형과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에 한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시행하지만 내년부터는 일반 학생 전형까지도 확대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적성 우수자 전형은 국어와 수학 시험을 보는데 문제 유형은 고교 교과 과정으로 여러분이 따로 공부를 하지 않고 학교의 교과 과정과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한 학생이라면 자연스럽게 쉽게 시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저희 대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한성대학교는 제일 큰 이점이 위치인 것 같은데요. 저희 학교가 대학로에 위치해서 그런지 연극이나 뭐 전시회장, 공연 같은 거를 많이 접할 수 있는 위치가 가장 큰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학교는 국가장학금이라고 전국의 대학교 최초로 시행된 제도인데, 그냥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서 주는 장학금이 아니라 토익학원, 중국어학원, 외국어학원이나 학원에 내는 수업료를 영수증을 갖고 오면은 저희 학교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좋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영문학과에 다녀서 그런지 디즈니 인턴십 프로그램이나 영어 캠프가 많이 와닿았는데요. 글로벌 마인드가 성장하고 그럴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저희 학교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어요. 저도 재작년에 수험 생활을 겪었던 만큼 더 힘을 내라는 말을 하고 싶고요. 더불어서 저희 한성대학교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